나무를 심어요. 오늘은 우리 고든과 친구들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얘들아! 안녕! 고든 안녕! 다들 올라타라고! 뿡뿡! 가자, 가자! 가자! 얘들아, 다들 준비됐니? 준비됐어! 고고버스 고든 출발합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나무가 환경을 보호한대요. 진짜예요? 그럼요. 나무는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황사를 막아줘요. 지구를 보호해준답니다. 세라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가 없으면 홍수가 나기도 하고 위험해져요. 그렇구나. 나무는 대단하네요. 네. 어때요? 우리 나무를 심어볼까요? 네! 그럼 난 사과나무를 많이 심을래. 사과를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은우는 먹을 것만 생각하는구나. 우리 공룡 마스터도 나무를 많이 심을래요. 지구 전체를 가득 채우도록요. 우리는 나무 심는 공룡 마스터다. 좋았어. 그럼 오늘은 산림공원을 향해 출발. 자, 고고버스 고든 안전하게 도착! 뿡뿡! 얘들아, 천천히 조심히 내리자. 네, 세라 선생님! 도착했다! 자. 자. 모두들 잘 내렸죠?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랄게! 고든이 잘 가! 이따 보자, 친구들! 고든 안녕! 자,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나무 심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저랑 우리 내기할래? 누가 더 빨리 심는지 말이야. 어때? 좋았어, 도주원. 겨뤄보자. 그런데 세라 선생님, 나무는 어떻게 심어요? 똑똑하고 예쁘고 매력 만점인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알려줄게요. 네! 먼저 삽으로 흙을 파야 해요. 우와! 그리고 어린 나무를 흙 속에 넣어야 해요. 우와! 지구야, 어서! 우리가 제일 빨리 심어야 된다고! 으아! 근데 선생님 설명이 아직 안 끝났는데... 상관없어! 하랑이한테 질 수는 없잖아! 좋아요. 그 다음엔 물을 줘야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는 안 돼요. 이 흙은 부드러우니까 물이 많으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알겠어요, 세라 선생님! 이제 이 나무들이 공기를 달콤하게 해주겠지? 시어 방귀 냄새 지독해. 넌 나 안 키웠어. 소똥이잖아. 공룡 마스터 콤비가 나가신다. 주원 대장,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 나 알아들었어? 당연하지. 그 정도쯤이야. 주원아, 지호야. 은우랑 하랑이잖아. 멈춰, 멈춰. 여기부터는 우리 땅이야. 너희들은 저쪽 가서 심어. 그건 불공평해. 너희들 쪽은 저렇게 깨끗한데 우리 쪽은 소똥이 한가득이야. 우리가 먼저 찌맥치롱. 우리도 질 수 없지. 전화무적 공룡 마스터 파워. 나 뒤졌나? 공룡 마스터 콤비에게 질 수 없어. 은우야, 어서 소똥을 치우자. 아랑아, 이것 좀 봐. 엄청 커. 공룡 마스터 콤비에게 질 수 없어. 뭐? 어?
큰일이야. 이거 다 따라잡히겠어. 와, 대단해요. 나무를 심은 다음엔 물을 줘야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 물이었어. 주원대장, 내가 물을 가져올게. 응. 오생이군, 지우병장. 모자라, 한 번 더. 내가 한 번 더 가져올게. 더, 더, 더. 더 많은 물이 필요해. 이제 문제 없겠지. 제라 선생님, 저희 다 심었어요. 어? 정말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어? 어때요? 공룡 마스터가 하랑이 이겼죠? 아이고, 불쌍한 나무들. 이걸 어쩐다. 아니야, 아니야. 나무를 저렇게 심은 건 인정할 수 없어. 그래봤자 공룡 마스터가 더 빨리 심었거든. 얘들아, 조심해. 땅이 움직이고 있어. 지원아, 지호야.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로 오지 말아요. 뒤로 물러서요. 세라 선생님! 지원아, 지호야, 이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겠니? 어서 잡아봐. 지원이랑 지호가 흙구덩이에 빠져버렸어. 도와줘. 알겠어요. 보고버스 고든 출동합니다. 뽀뽀. 체인지 고든 컬러 준비 완료. 나노 변형 입장 가동. 보고버스 고든 변신 고! 주원이랑 지호가 깊은 흙구덩이에 빠졌어. 어서 구해줘야 돼. 이럴 땐 바로 소방차! 하! 변신 고고고! 소방대장 고든 출동! 소방대장 고든이다! 고든, 지원이랑 지호를 빨리 구해줘야 해. 세라 선생님, 걱정 마세요. 소방대장 고든에게 맡겨주세요. 뿍뿍! 주원이랑 지호의 위치를 찾아보자. 여기야, 여기! 고든, 여기야! 어서 와서 구해줘! 소방대장 고든이 갑니다. 뿡뿡! 끄까! 고든,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스마트폰 섞인 가동! 구덩이 주변에 흙이 너무 약해서 무너져버려요. 주원이랑 지호가 물을 너무 많이 준 게 흙을 약하게 한 원인 같아요. 가까이 갈 수 없으면... 어? 아, 생각났다! 세라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문제 없어, 소방대장 고든. 세라 선생님, 위에서 주원이랑 지호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세요. 뿡! 소방대장 고든 화이팅! 고든, 여기요, 바로 여기야! 여기요, 지원아, 지호야! 소방 엘리베이터 하가! 위험, 위험. 지면에 균열이 발생. 안 돼! 이대로는 미끄러지겠어! 생각났다! 뿡뿡! 고고 파워 발사! 소야, 도와줘, 뿡뿡! 제발 힘을 내줘!
성공이야! 살았다. 주원이랑 지호, 이 장난꾸러기들 선생님 말 안 들을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다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네 덕분에 살았어. 우와, 똥이잖아. 고든 스쿨.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요. 모든 일은 성급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세라 선생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를 잘 배우고 그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해야 해요. 마음이 급하다고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친구들,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하는 거 꼭 기억해줘. 뿍뿍.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모두 안녕.